그러면 이제 그 뭐냐 그 뭐냐 중국의 오상운동을 한번 이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영향을 받은 오사운동하고 육십운동을 좀 제가 분량을 봐서 통합을 하든지 할게요. 자, 근데 중국 현대사의 분기점으로 간주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국권을 피탈당한 건 아니잖아요. 신의 혁명 이후 그 위안스카이가 홍원 제재를 해버리는 바람에 원래 이제 중화제국 황제를 하려고 했다가 그 운남 지역에서 차이어가 호국군을 일으키는 바람에 전쟁이 나요. 그래서 근데 위안스카이가 이제 황제를 취소하고 사망이 됐고 죽었고 그 직계 환계 봉계까지 난입해서 그 아주 그냥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죠. 거기다 이제 1917년에 장운복벽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왕조를 복벽하자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일본이 뭐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그 만주국 왕으로 그 올린 적도 있죠. 거기다 이제 그 호법전쟁으로 인해서 그 손문이 광동 호법 정부를 이제 만들게 돼요. 다만 이제 손문의 경우는 이 복벽파가 해산시켰던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계승을 해요. 손문이 호법 정부를 다시 꾸려요. 손문은 남쪽에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신의 혁명으로 자극을 받기 시작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런 문학혁명 논쟁까지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민족주의에서 무정부주의까지 아주 그냥 여러 그 사상가들이랑 그냥 충돌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 언론사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무기력하게만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니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상의 흡수가 이때부터 좀 가속화가 되고요. 가속화되면서 약간 이게 자극을 받은 거야. 이게 청나라 말 때부터 이제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늘어나죠. 손문도 유학한 사람이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제 노동자들이 이때 참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갔던 유학생들이 얼마나 열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중국에서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오사울 운동은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때부터 좀 뭔가 이제 우리의 길을 찾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인한 운동이죠. 그래서 5월 4일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파리 강화회의였어요. 자, 일본이 승전국인 이유는요, 1914년 8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중국 본토인 칭따오가 독일의 조차지였어요. 산동반도가 독일의 그 영역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군사적 행동을 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 정부에 21개 주 요구를 제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 칭따오가 중국한테 반환되기를 원한 거야. 어쩌면 근데 이때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칭따오 맥주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11일을 끝나니까 중국 그 위안스카이 정부가 3일 동안 휴일, 전투 유무, 연합국이 중국한테 칭따오를 반환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하지만 일본이 이미 중국 위안스카이 정부하고 비밀 협상을 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연합국이 중국하고 협상했다고?
그럼 권리 행사 니네 일본이 해? 그래서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결정된 건 그거예요. 칭따오를 독일의 권리를 모두 일본에게 넘기되 언젠가는 중국한테 돌려주겠다. 거기에 따라 이제 그 협상단도요, 그 베이징 정부하고 광둥 정부하고 몇 명씩 나눠서 보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서로 싸운 거야. 그래서 그 21개조 조약이 수락된 5월 7일 학생 2만 5천 명이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정부가 이 시위를 이제 단속을 한다. 시위를 단속하겠다 하고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이 원래 이 5월 7일로 예정됐던 시위를 그래? 그럼 우리 5월 4일로 땡길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 대표가 오전 10시에 모여서 시위를 강행을 했고요. 그 뭐냐 오전 11시에 교육부 대표가 이제 베이징 대학에서 단판을 벌여요. 하지만 참여를 미루는 거 이외에는 그 성과가 없었고요. 그래서 학생 3,000명이 13시에 천안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집결을 했는데, 이때 교육부 대표 그리고 육군 경찰 총감들이 학생들 이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해결하자 했는데 이미 끝났어. 그래서 이제 정북경 학생 선언이 배포되면서 이제 대화하고 데모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산동의 상실은 중국의 영토 보전에 파괴다. 중국의 영토가 일단 파괴되면 중국은 곧 멸망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오늘 대오를 갖춰서 각국 공사관으로 가서 각국의 정의를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국의 농공상 각계각층이 모두 일어나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규적으로 국권을 잡고 대내적으로 국적을 제거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중국은 방어를 한다. 동포들이여 일어나라. 뭐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별도 선언문 발표된 내용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알자스 로렌을 위한 투쟁에서 프랑스인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다. 아드리아 해협을 위한 투쟁에서 이탈리아인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외쳤다. 조선인도 독립 투쟁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외쳤다. 이를 통해서 3.1 운동이 5.4 운동이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14시 학생들이 천안문에서 당시 중국의 국기였던 오색기를 들고 중국의 장이용 두루마리를 입고 뭐 루뚱이, 장중샹, 차오루린 이세 사람의 이름은 천년간 압취가 나리라 매국노였거든요. 산동 21개조 체결 당시 차오루린이 그 당시 교통총장이었고 그 외무총장을 거쳐서 교통총장이 됐고, 장중샹은 그 주일공사였고, 루쭈이는 산동의 21개조 조인 당시의 주일공사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행렬은 질서정연했지만 기회를 무너지고 이제 공사관 입구에 들어오니까 이제 경찰들이 공사관 구역의 입장을 막았어요. 왜냐면 공사관은 치위 법권이 허용돼요. 자, 그래서 학생 대표들이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공사들이 그다 부재 중이니까 진정서를 남겨요. 근데 이제 입장을 2시간 동안 거부를 당해. 그래서 학생들하고 시민들의 감정이 이제 들끓어오르는 가운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외교부로 가자. 매국노 집으로 가자. 그래서 데모 지도자들도 그거를 말리지를 못한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헌병들이 학생들을 강제 퇴거시키려고 했는데, 그 시위대가 이제 무기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을 열어버리고 사람들 쫓아내고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장충샹이 발견되면서 학생들이 구타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개입하면서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겁먹은 학생들이 이제 17시 45분쯤에 해산을 하고 경찰들이 등장해서 이때 체포된 인원이 32명. 그리고 공사 관구 주변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이제 차오르린 집에서 일어난 화재는 그날 밤에 진압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학생 시위대들이 인원 확인을 해봐.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몇 명이 돌아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요,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분노를 한 거야. 즉결 처분에. 그래서 언론 검열하고 해저 전신을 끊어버려. 해저 통신을 끊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무선 통신은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계를 통해서 전보를 보냈고요. 그 텐진 조계를 통해서 오사 운동이 이제 상하이까지 알려지게 되고 항의 전보가 쇄도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5월 6일에 상공회의소가 일본과 일체 상업 관계를 단절시키고 압제적 관료들을 처벌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당시 손문이 상하이에 있었는데 학생들을 지지하고 항의 전보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지지하는 회의 결과를 성에 통보를 해요, 광둥 정부가. 그리고 정부는 학생들에서 5월 7일에 석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텐진, 상하이, 난징, 우한 등의 대도시에서 시위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시위가 계속 퍼져요. 도쿄에서도 중국 여학생들 시위를 전개를 해요. 근데 이제 북양 정부는 사회 단속을 계속 강화를 해요. 자, 그래서 6월 3일에 정부가 경찰들을 동원해서 구속한 학생이 1,150명이에요. 근데 이때 구속된 학생들의 대부분이 친구류를 등에 메고 감옥에 들어온 거야. 왠지 아세요? 자기들은 그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왔다 이거야. 친구를 등에 메고 감옥에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학생들을 체포해서 수용할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냥 군중들을 이제 해산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여론들이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6월 5일에는 상하이에서 동맹 휴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중국 전민중의 운동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정부는 강경책 나가는 걸 포기를 하게 되고, 군경들이 철수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구류소에서 나가라 하니까 학생들이 매국노 처벌하고 언론 자유 보장하고 학생 인신 허용하고 체포에 대한 공개 사과할 때까지 안 나가겠다 고 버텼는데,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다음날 이제 구류소에서 나오게 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요구를 받아주려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 베이징 근방이 다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하고 금융이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야. 경제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경제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경책을 포기한 거예요. 결국 베르사유 조약의 그 승인은 이제 중국인들의 포위로 인해서 조약을 체결을 못했어요. 파리 강화회의에 나갔다가. 그래서 그 산동 문제의 제고가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베이징의 조약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집단 사표를 내버려요. 그래서 이 파리 베르사유 조약은 중국에서는 거부가 돼요. 이제 제가 나중에 세계대전에 대한 컨텐츠를 연구하면서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칭다오는 그 이제 1922년 그 워싱턴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게 반환이 되죠. 어쨌든 그리고 이 오사운동으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라는 두 정당이 창설되게 돼요. 중국 국민당은 손문이 지도하고 중국 공산당은 모택동이 지도하죠. 네.
그리고 노동운동이 좀 활발히 전개되면서 1922년에 홍콩에서 선원들이 파업을 하는데, 그래서 고조기를 맞이를 하는데, 1923년에 2월 7일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경한철도라고 있어요, 중국의 철도회사. 거기 노동자들의 파업이 되게 잔혹하게 진압되면서 노동운동 조직들이 해산이 돼버려요. 어쨌든 중국은 이 오사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그 같은 시기에 그 파리 강화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중국은 이 파리 강화 회의 조인을 거부해요. 결국 거부했어. 이 오사운동의 영향으로. 왜냐면 그 파리 강화 회의 조약의 내용은 산동반도의 이권을 일본한테 준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문은 그해 10월 10일에 중화혁명당을 중국 국민당으로 개칭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손문은 군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군관들을 키워서 이제 중국 본토를 다시 한번 통일하는 전쟁을 벌이죠. 그 국공합작 등을 통해서 이제 국공합작 작업을 통해서 그 전쟁을 벌여서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국공내전을 통해서 중국은 다시 이제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가죠. 그렇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몇년뒤60 만세운동. 자, 60 운동은요, 그 6월 10일 이때는, 자, 3.1운동은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참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날이 장례 일은 인산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60운동은 순종의 장례식이 있었던 그날이에요. 그 천도교하고 조선 공산당이 그 주도를 했고요. 그 시위의 전국적인 확산을 노리기 위해서 순종 황제의 장례식에서 이를 노리자 그 했는데, 이제 순종의 장례식 때, 이때는 고종의 장례식 때는 다르게 일본이 경찰, 헌병 이외에도 보병, 기마병, 포병까지 5,000명의 정규 군대를 동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3.1운동의 전례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6월 10일 또 황제의 장례식 때그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번엔 지키는 데 나선 거예요. 근데 그 중앙고보, 현재 이제 서울 도심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있죠. 그 뭐냐, 현대아산그룹 그 본사 있죠. 그 현대아산그룹 본사 그 옆에 그 중앙고등학교 있죠. 그래서 거기 학생들, 거기에 이현상 학생을 주도로 하면서 그 학생들이 만세를 지창하고 경문을 살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휘날려. 그러니까 이제 보성 전문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요. 자, 보성 전문학교는 천도교에서 운영한 학교죠. 현재 고려대학교. 그리고 맞은편에 있던 연희전문학교, 현재 연세대학교죠. 그 학생들도 가세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 60운동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있어요. 자, 60운동의 사진으로 바꿔볼게요. 60운동에는, 자, 이제 이런 세력이 있어요. 60운동에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조선공산당의 임시상해부가 있었고, 임시상해부가 왜 있냐면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그리고 임시정부 일부 세력이 있었고, 임시정부 외곽 조직이었던 의용대가 있었고, 일본에서 유학했던 학생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만세를 한 사람들은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천도교, 조선노동총동맹, 국내 학생운동 조직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할도 이때는 3.1운동하고 다르게 좀 철저하게 분담이 돼 있었어요, 학생들끼리. 그런 점에서는 3.1운동보단 좀 발전을 했어.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운동 지휘부를 이끌었고, 천도교는 조직이 탄탄하잖아요, 종교니까. 그래서
경문 인쇄하고 지방 연락을 하고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는 서울에서 점화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념적 편향의 구호와 주장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교육 쪽에서는 국가 경비에 의한 의무 교육과 직업 교육, 그래서 식민지 노예화 교육 소멸, 그리고 보통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보통 학교 교육 용어는 조선어로, 학생 집회 자유 보장하고 대학은 조선인 중심으로 일본인 교원을 배척,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스스로, 뭐 이런 구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순종황제의 장례식의 현장에서는요, 송학선 의사가 의거해 있었어요. 원래 송학선은 이제 3.1운동 이후 조선총독이 그 사이토 마코토로 교체가 됐었거든요. 3.1운동 이후 총독이 교체가 됐는데 그 총독을 처단하려다가 그래서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문제는 목표를 잘못 잡은 거야. 총독이 아닌 다른 일본 정치인들 살해한 뒤에 붙잡힌 거야. 당연히 사형당했고요. 자, 그래서 이 60운동은요, 그 우리나라의 그 만세운동 그 조직들도 3.1운동에 비해서 보다 철저하게 조직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만세운동을 진압하는 일제도 3.1운동에 한번 대여받기 때문에 그거를 진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순종황제의 장례식 때 이미 그거를 대비를 하고 그 병력들을 배치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울에서만 학생들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잠깐 일어났을 뿐이고 지방에서는 산발적인 만세 시위로 끝나고 말았어요. 다만 큰 의미로는 이념을 초월한 운동 세력들이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3.1운동을 이후로 학생운동이 점점 조직화가 돼가고 있었고요. 독자적 학생운동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60만세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그런 학생단체들이 이 만세운동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독자적인 운동 주체가 됐고 이로 인해서 3년 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있죠. 11월에 그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 독립운동, 여기서는 주요 반일운동의 주체가 돼요. 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제가 전에 다뤘으니까 그 학생 독립운동의 그 발화점은 저기 나주에 있어요. 그 현재의 나주역 말고요. 옛 나주역에 그 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 나주 역사가 그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현재까지. 나주 역사가 옮겨진 이유는요, 간단해요. KTX가 다니게 되면서. KTX가 다니게 되면서 옛날에 그 지금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에 있는 그 나주 역사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나주 역사를 새로운 곳으로 좀 그 이전을 시켰고 그 위치 주변으로 이제 나주시청이 굴러가게 되죠. 원래 그 나주가요, 나주역을 그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옛날에는 나주역보다 영산포역이 더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산포역은 없어졌어요. 그 선로를 이설하게 되면서 없어졌고, 그래서 그 나주역이 좀 크게 만들어진 이유는 그 호남 고속선이 개통을 하더라도 그 나주역을 그 통합역사로 쓸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통합역사로 쓸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쓰게 되고요. 그 나주역을 지난 다음에 이제 호남 고속선이 또 따로 갈라지죠. 뭐 그렇단 얘기예요. 뭐 광주 학생 독립운동 얘기가 나니까 그 얘기까지 갔는데, 자 어쨌든 근데 이 60운동으로 인해서요, 다수의 공산당원이 체포가 되면서 조선 공산당은 와해가 돼요. 그리고 이때 고하 송진우가 정인보 등과 함께 순종의 유언을 위조해서 만세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했다가 발각됐고, 이때 그 국제농민본부 기념사 사건이 일어나요. 11월에 이때 송진우가 유월형을 받으면서 복역하다가 근데 6개월 다 채우지 않아요.
1927년 2월에 슈와덴노 일본 천황의 즉위 기념 특사로 추록이 돼요. 박헌영의 경우는 이 60운동 배후 조종 혐의로 체포돼서 고문을 받다가 그냥 그 무혐의로 석방돼요. 무혐의로 석방이 되고. 오, 재킴 오랜만. 어쨌든 그래서 이 60운동의 경우는 드라마 야인시대 때 잠깐 등장을 해요. 그 김두한의 어린 시절 때. 근데 이때 체포를 담당하는 그 경찰이 미화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3.1운동의 여파로 뭐 5.4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60운동은 사실 그 순종의 그 장례 때문에 일어난 거고. 자, 그리고 이 3.1운동의 여파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세워진 계기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컨텐츠는 저는 중국 상해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잭킴이 들어와 있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컬처 삼국지 팀에서 아마 이제 그 해외여행 컨텐츠를 그 날짜 맞춰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거기 상하이 가서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방송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방송이 되는 지역이면 하는 거고 방송이 안 되면 이제 녹화를 해야죠. 뭐 녹화를 해서 뭐 올려야 되는 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이죠. 그거는 뭐 그 중국의 그 인터넷 환경이 그런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자, 그렇고요. 네, 어쨌든 오늘 그 3.1자 관련 그 교육 컨텐츠 그 공식 이슈 노출되는 방송들 낮 2시에는 그 뭐냐 한나님을 비롯해서 5명의 BJ가 그 한다고 하고, 밤에는 랜디팡님을 포함해서 3명이 그 각자 또 뭐 컨텐츠를 한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 그 3.1절 특별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번에 그 뭐냐 교육 담당 그 운영자님 새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가 그날 컬처 삼국지 하는 날 내가 그분한테 연락처 남겨놓을 걸 그랬어. 좀 불러달라고. 근데 좀 이게 그게 좀 흐지부지 된 게 제가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이제 외할머니 상이 생겨가지고 제가 방송을 며칠 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어서 뭐 어쩌겠어요. 네, 뭐 일이 된 것도 내 팔자지. 일이 된 것도 내 팔자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서 오늘 낮에는 뭐 딱히 내가 뭐 야외 방송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뭐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 오늘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엄마랑 아빠가 그 이제 외할머니 그 상 치른 거 뒷정리 다 끝나고 할아버지 제사까지 다 그냥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치르고 이제 오늘 오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는 아마 제가 방송을 하더라도 컨텐츠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다른 컨텐츠 BJ들 방송하는 시간대는 그분들 방송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오늘은 이제 3월이 됐으니까 또 좀 나름 정비도 좀 하고 약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단 그렇고요. 좀 뭐 이번에 3.1절 컨텐츠 이런 거 안 불러줬으니, 아 생각해보니까 그거하고 퀴즈컵은 그 담당하는 그 PD님이 다른 걸로 알거든요. 그 퀴즈컵 시즌을 팀으로 옮겨간 이후에는 그 예전에 학습팀에서 BJ 곤든배 할 때는 되게 계속 불러주더니 시즌을 팀에서는 나를 퀴즈컵을 안 불러주시더라. 하지만 이번에 나는 퀴즈컵에 나가야 될 명분이 있죠. 항공료는 지원을 받지만 기타 여비는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퀴즈컵에 나가야 될 명분이 있죠. 이미 신청은 해놨고요.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기 가서 개인기 하나 할거 있다고
중국어 자기소개할 수 있다고 해놓은 이상 몰라 뽑아줄지 안 할지는 아닐지는 시즌 팀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운영자님들은 여기 접속자 수에 표시는 안 된다는 거 운영자님들이 개인 계정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표시가 안 되죠. 뭐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1운동, 5.4운동, 60운동까지 한번 쭉 이제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다가, 아니, 잠깐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좀 하도록 할게요.